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. 이번 시간에는 55년 동안 건설 사업에 몸담으며 우직하게 한 길만 걸어온 분입니다. 대전 건설업의 산 증인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회장을 만나봤습니다.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. 백발의 머리에 세월이 느껴지는 다부진 손끝. 자신의 소신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진지합니다.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삶과 철학을 들어보는 김영진의 집대성. 이번 시간에는 반백년 동안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오며 국내 건설 사업의 산증인이자 지역 경제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회장을 만나봤습니다. 건설업계에 몸담은 지 어언 55년. 정성욱 회장이 굴지의 향토 기업을 키워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 3천만 원꼴이 이제 됐으니까 그 3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. 전체 매출액이. 그런데 분양 준공할 때까지 분양된 게 3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. 그 제가 그 포토를 포토 1톤짜리를 이렇게 빌려 가지고 이제 마이크 달고 예, 그 이제 찌라시 카다로그 같은 거 들고서 공단 같은 데 뭐 공장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나고 그 뭐 저기 그 당시에 저 뭐 그 어려움 겪은 것은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었죠. 자신의 시련은 곧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하는 정성욱 회장. 하지만 지금의 정 회장이 있기까지는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몸에 배인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. 제가 배움이 적지 않습니까? 배움이 적은데 배움이 적은 사람이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하루 24시간, 1년 365일 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중요하게 저 잘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사업 시작을 하면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 하나고 이랬습니다.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새벽 4시면 벼락같이 일어납니다. 지금도. 지역 기업가로 몸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정성욱 회장.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또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.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유년 시절과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는 그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. 살아가면서 내가 그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양한 사회에 그 참여를 그 하면서 이제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제 마음의 깊이나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지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성장과 발전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정성욱 회장. 우직하게 건설이라는 외길을 걸으며 뚝심의 인생을 지내온 정성욱 회장의 이야기는 CNB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.